네, 반갑습니다.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원 앵두금속물부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오늘도 저 멀리 수원에서 오셨네요. 자, 오늘 영상의 내용 핵심적인 부분을 좀 알려드립니다. 아마 이제 안 나와더라도 섭섭해하면 안 됩니다. 네, 괜찮습니다. 다음에 뭐 100개를 하더라도 안 놓은 분도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제 올려줘가 그걸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 다음에는 또 찾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런 영상을 본인이 아 이제 저거는 벗어나야 되겠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좀 주의력이 안 좋아요. 지금 벌써 목이 칼칼하거든요. 좋은 게 아니죠. 다이아몬드는 이런 게 없어요. 벌써 다이아몬드가 아닌 게 많다는 뜻이에요. 거의 90% 이상은 아니에요. 제가 눈으로 봤을 때는 다이아가 지금 한 개가 의심나고 나머지는 거의 아닐 거예요. 자, 보시면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뼈인데요. 뼈입니다. 뼈이기 때문에. 자, 뼈입니다. 근데 이제, 자, 조금 올라왔어요. 근데 다이아가 오다가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거는 다이아가 아니에요. 안 올라가죠. 뼈입니다. 이거 몸에 안 좋습니다. 진짜 안 좋은 겁니다. 버려야 돼. 버려야 됩니다. 요거는 따로 버리시죠. 뭐, 이렇게. 따로 뭐그 가방 안에 넣어도 가방 깨끗하게 씻으십시오. 그리고 옷도 씻으시고 다 그러셔야 됩니다. 싹다 가자마자 바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 좀 색깔이 좀 이쁘네요. 안에 투명도 네, 어우 색깔이 노란색인데 이제 밥알처럼 돼서 좀 아쉽지만 이게 밥알처럼 돼 있는 거는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갱이 이런 거는 하강암처럼 그리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작네요. 밥알처럼 생겨도 작으니까 이제 많이 뭉쳐졌어요. 자, 근데 이제 밀도를 보니까 색깔은 좋은데 옐로우로서 아주 투명도나 색깔은 참 좋은 편이에요. 자, 이건데 이제 다이아냐 아니냐 판단하기 좀 힘들 수 있어요. 자, 안 올라가죠. 자, 보시죠. 여기서 얘는 정확합니다. 안 올라갑니다. 옥공룡이에요. 그죠? 예. 자, 그럼 이제 파이지나 안 파이지나 한번 볼게요. 이제 사파이어로 해볼게요. 사파이어인데도 나가죠. 그죠? 그럼 이제 이게 연옥이란 뜻이에요. 그냥 나가죠. 표가 그대로 나죠. 그죠? 그대로 있죠? 다이아가 아닙니다. 이거는 옥이에요. 진짜 아쉽습니다. 근데 보석 가치는 있어요. 보석은 이제 한 연옥. 노란색의 연옥인데 색깔이 이뻐요. 이런 거는 이제 보석으로선 가치는 있습니다. 버리지는 마세요. 경도가 조금 있으면서도 한8 정도 나오는 강옥과 연옥 중간입니다. 이제 연옥은 아니네요. 연옥하고 강옥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이아나 아니에요. 색깔이 이뻐서 커팅하면 이쁠 거예요. 커팅을 하면 이뻐요. 요것도. 그래서 이제 보석으로선 가치는 좀 있습니다. 그 이름을 조금 뭘로 지을까? 요 부분이죠. 이 색깔이 이뻐요. 그래서 보석 가치는 있어요. 자, 보석 가치는 있으니까, 예, 이건, 야, 이게 이제, 요게 조금, 그죠? 다이아로서의 조금 그런 게 보일 수 있는데, 한번 볼게요. 네, 요것도 나가죠? 그죠? 나가죠? 다이아가 아니겠죠? 그러면. 잠깐만, 요 사이에서 올려야 되니까. 자, 보십시다. 안 올라가죠? 이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거예요. 얘 둘이 그 경도 같아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 얘도 옥이에요. 얘도 옥입니다. 얘도 옥이에요. 얘도 옥이에요. 얘도 다이아가 아닌 옥이에요. 이건 그리는데 질이 좀 떨어지는 옥이에요. 임팔했어요. 요런 거는 이제 버리세요. 요런 거는 가감하게, 요것도 이거는 거는 질이 떨어진 옥이에요. 버리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런 것도 다 옥이에요. 요런 것도 요건 이제 차돌이고 말 그대로 차돌이고 버리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색깔이 조금 특이한 색깔이 좀 하나 나왔는데 얘가 다이아몬드가 있냐? 요것도 아니에요. 요것도 옥이에요. 자, 옥이죠. 그러면 자, 쭉 갑니다. 보세요. 갈려 나가죠? 그죠? 이것도 아닙니다. 예, 다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자, 이것도 옥이에요. 자, 보시면 보세요.
나가죠. 네. 네, 나갑니다. 그럼 당연히 안 올라가겠죠. 이거는 이 데이터 값은 아주 중요해. 안 올라갑니다. 5개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 얘는 이제 뼈예요. 방해석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더 안 올라가요. 당연히 쭉 하고 나가요. 이런 거는 보세요. 그냥 나가요. 그죠? 쭉 나가요. 그냥 쭉 나가요. 당연히 이것도 이건 버려야 될 거고요. 이건 앞으로 이제 버릴 거. 요건 다 버릴 것들이고. 버리지 말아야, 요것도 버릴 것들. 이 두 가지는 조금 놔두시고. 아까 요게 조금 색깔이 그렇게 한데 조금 기다려보세요. 버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 이것도 예, 쫙 나가죠. 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 한 개가 좀 의심스러운 게 있어요. 자, 요거는 자, 크랙이 좀 많아서 크랙이 많죠. 네. 예. 그것도 나가요. 네. 이것도 5개예요. 네. 차돌입니다. 요거 보면 우리가 설명해 드렸죠. 요 세 가지. 네. 자, 보세요. 요거는 차돌이라고 했죠. 네. 나가죠. 네. 이거는 나가는 게 있고 안 나가는 게 나가죠. 네. 이 부분 안 나간다고 그랬어요. 보면 덜 나가. 안 표시 안 나죠. 네. 반면에 얘는 어때요? 자, 보시면 이게 갈려 나갔죠. 분필처럼 갈려 나가고 이건 때무치로 싹 밀리면서 지워져. 이게 다이아라고 했죠. 그럼 실제 다이아 소리 나나 안 나나 보세요. 차돌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러면 주르륵 두 단까지 세 단까지 올라가죠. 자, 근데 얘 올라가나요? 한번 볼까요? 올라가죠. 자, 근데 보세요. 방향을 좀 바꿔서 자, 이 부분 올라가나 한번 보세요. 안 올라가죠. 그죠? 이거는 다이아가 아니에요. 당연히 얘는 다 안 올라가니까. 딱 맞죠? 이 두 개는 다이아 아닙니다. 얘는 다이아. 당연히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죠. 100%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 남았어요. 자, 요게 이제 다이아냐 아니냐? 조금 이건 사실 생기다 말았어요. 처음에 다이아인갑다 싶은데 만져보는 순간 다이아 아니에요. 다이아가 갖고 있는 은갈치가 아니라 오기가 갖고 있는 미끄러운 장면이 보여. 지방질처럼 보이는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 그 마블링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갈리아 나갑니다. 보시면요. 이것도 나가죠. 자, 나갑니다. 쭉 하고 나가죠. 나가죠. 그러면 실제 안 올라가죠? 안 올라가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한 번 더 갈아드릴게요. 자, 보세요. 나가죠? 네. 결론은 뭐냐면, 여기 있는 거는 다 다이아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옥이에요. 근데 이제 보석가시가 있는 게 여기에 조금 두 개가 나왔어요. 이건 갈아놓으면, 특히 요거보다는 얘가 더 이뻐요. 얘는 보석으로서 가치가 있어요. 그냥 요거 하나는 건졌어요. 이건 투자, 예를 들어 이게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 치네요. 여기 보석으로 커팅을 해놓으면 한 500만 원치 가치는 있어요. 아, 요게요? 예, 이제 그 보석으로 커팅을 했을 때 꼭 다이아가 아니라 하더라도 양과 그러면 이제 양과 계산할 색깔이 이쁘니까 하나 찾긴 찾았네요. 소득은 있었어요. 439 캐럿이고 439 캐럿이고 때깔이 노란색이지만 야 이게 옥은 옥인데 얘를 뭐로 말할 건가 설명을 좀 약간 뉴데이터 쪽이에요. 뉴데이터인데 이게 이제 뉴데이터라고 말하기 좀 그러니까 조금 갖다 붙여야지. 이런 게 좀 너무 좀 색깔이 조금 이뻐요. 이쁜 색깔이에요. 황금색도 아니고 보라색도 아니고 그 옐로인데 옐로는 옐로인데 옐로 색깔 중에서 약간 뭐랄까 약간 그 갈보리 색깔이 옐로예요. 그러니까 이런 색깔은 드문 옐로예요. 그러니까 조금 희귀한 보석은 있다. 된다. 커팅하면 이쁩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커팅을 나중에 해보세요. 한 1캐럿당 한 3만원에서 5만원이 될 거예요. 그럼 요 정도 한 돈 100이면 앞으로 커팅을 해놓고 뉴 데이터로 해가지고 반지나 목걸이 끼고 원세트 해갖고 갖고 다니면 대박이겠네요. 예, 구태여 뭐 한 7, 8 정도 나오니까 예, 경도가 이렇게 갈려도 어느 정도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한 7, 8 정도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때깔이 좀 이쁜 색깔이 나올 거다. 그 점을 하고 보석 가치는 좀 있다. 이름을 뭘로 지을 건가 고민을 좀 해보시고 요거는 이제 여유 있게 해가지고 다음에 이제 커팅을 해서 좀 비용이 있을 때 커팅을 해서 좀 뭐 이름을 줘서 조금
위탁을 하고 싶다면 해줄 용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 안에다가 내가 이름을 가지고 네, 강물 선생님, 새로운 이거를 예. 여기다가 저기 대표님이 가지고 막좀 저기를 그냥 저는 이거 예, 일단은 말고 해. 그거 내가 네, 나중에 다음에 그냥 나중에 제가 그렇게 네. 하시기로 하고 네. 부담스럽습니다. 남의 물건 갖고 있는 거 진짜 부담스러워. 아니죠. 아무리 그 주웠다 하더라도 저 잊어버리면 제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요거는 좀 가져가시고 이제 사진 찍어 놨으니까 제가 한번 이런 게 있다는 알려드릴. 자, 요게 좀뭐 그래도 나름대로 보석 가치는 있어요. 투명도가 있으니까 여기 보면 투명도가 있기 때문에 색깔이 이뻐요. 한번 딱좀 자세히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세요. 엄청 이쁩니다. 노란색, 요런 노란색이 좀 드문 호박도 아닌 것이 아주 이뻐요. 자, 그래서 요런 거는, 보석 가치는 있습니다. 커팅만 짠하게 하면 이쁠 거예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광협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원 앵두금 승부부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